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난 헤어 드라이기를 납땜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드라이기 내부에 납땜한 전원선이 탈락해 가지고 드라이기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이기에 보면은 피스가 있거든요. 피스가 여기 지금 요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거를 피스를 이제 풀어가지고요. 이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이제 분리합니다. 이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는 그 이유는 원래대로 이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쪽 거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겠고, 위에 것만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이제 납땜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분리했으면 탈락된 전원선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납땜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납땜하는 요령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인두기에는 원래 이제 스틱형이 있고 이러한 그 권총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형도 있고 다양한 그 종류의 그 인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사용할 그 납땜 인두기는 이 권총형 인두기로서 여기 이제 30와트하고 70와트로 더블 파워 방식입니다. 더블 파워 방식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터보 스위치거든요. 여기 방아쇠 모양의 그 터보 스위치 여기를 이제 누르고 있으면 그 70와트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터보 스위치에서 이제 손을 떼면 30와트로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터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30와트로 이제 납땜 작업을 해도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이 터보 스위치를 10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꺼운 재료라든가 신속한 납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 터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두기 끝이 200도 이상의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을 할때 연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연기를 이제 흡입하면은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딱 여기 한 군데만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되면 외부 이제 소음이 또 들리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닫고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두기에다가 전호를 연결해가지고 한 지금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납이 잘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는 송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두 팁 부분이 산화되거나 때가 묻어 있으면 납이 잘 붙지 않으므로 접촉 부분을 깨끗이 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납땜을 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붙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죠. 페이스트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납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하시면 붙게 됩니다. 그냥 곧바로 작업하기는 힘들고요. 요거 페이스를 묻혀가지고 묻힌 다음에 납을 녹여서 여기에 납이 묻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게 잘 붙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이스를 조립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튼튼하게 돼야만이 그 나중에 그 사용할 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튼튼하게 여기다 딱 제자리에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이제 조립이 이제 끝나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로우, 쿨 모두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 납땜에 사용되는 그이 납은요, 전기가 이제 통합니다. 이거는 전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루건에 사용되는 이 본드, 그 막대형 본드는 이게 절연이 되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글루건을 사용해 가지고 그 보강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인두기를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그 전원 코드 뽑는 것을 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깜빡하고 이제 코드를 뽑지 않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 화상을 입는 등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그 고장난 헤어 드라이기를 납땜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